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독방에 환영합니다. 계속 합시다. 업그레이드 찾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전 계속 식물이랑 싸우고 싶진 않아요. 전 그냥 여기 아이고 토끼 싸움 할까? 토끼 싸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 봐요. 거의 데미지 안 해요. 아마 안 쐈으면 잠깐만. 앞 매운 맛 이건 공격력 10% 아이고 나이스. 네 그건 괜찮은데 그냥 미친 듯이. 전 토끼 참 좋아해요 원래. 근데 지금 다 죽여버려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와, 그 아이템 마셔서 진짜 잘 됐네. 이거 봐, 박스도 있네. 방금 가방 받았어? 방금 가방이 뭐예요? 인벤토리 어딨네. 방금 가방. 방금 도전이 된 가방입니다. 뭐가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혹시 그냥 팔 수 있을까? 새로운 장비 없지. 다 별로 거. 네. 네네네네. 오케이. 그, 아, 왼쪽 위에는 그 거미 있죠. 그거 있을 동안 아마 그 버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 싸우자. 나중에 좀 더 재미있는 그냥 스페셜 무브 받았으면 좋겠어. 에스피 없습니다. 얘는 좀 잡자. 오, 다 친구한테. 오우 거의 물에 떨어졌어. 왜 도망가고 있어? 나 드디어. 여기 눈이 있네. 나이스 마음에 들어요. 아 랩업 스웨드 HP 센. 오케이. 거기가 거품을 쏘며 날아다니는 히마까지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맞죠 히마라고 하죠. 근데 우리 회로 가고. 오케이 어떤 업그레이드 할까.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근접 공격이 데미지가 하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근접만. 원거를 공격의 데미지가 이게 모든 속성에 대한 저항이 8% 증가합니다. 오케이 방어력이 소모 아이템의 치유 효과 및 버프 아이템의 지속 시간이 25% 증가합니다. 버스트 컷. 아 이거는 아마 버스트 컷. 하늘색 타격. 아 이런은 이런 같은. 이거 아마 좋을걸? 퍼스트 컷 한적에게? 한적에게. 오케이 전투에서 대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세요. 오케이 한 방향으로 대시함과 동시에 R2를
눌러 대시 기수를 충전하세요. 오케이. 공격을 가하려면 눌렀던 R2에서 손을 떼세요. 아니요. 오케이, 그죠. 잠깐만, 어떻게. 그냥 R2 누르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R2 아닌데? 전 대시 하면서 R2를 눌러야 할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럼 대시 R2. 대시 R2. 아니? 대시? 둘 다 같이 사용하래요? 약간 어렵네. 100% 어떻게. 근데 여기 무슨 가지 교환하기? 근데 전 근데 이건 정확히 하나의 적을 강하게 공격합니다. 이거는 적을 향해 직접 대시하며 간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의 데미지를. 지금은? 네, 오케이. 좀 다르게 보이지만. 근데 우리 CP 하나 더 있어. 주변 날리기. 근처에 있는 모든 적을 날려 공간을 만든다. 날려 공간을 만든다. 몇 초가 받는 데미지를 감소한 방어막을 받는 겁니다. 적을 통과하는 강력한 발사체를 발사합니다. 좁은 각도로 대량의 작은 총알을 발사합니다. 이건 괜찮을걸?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던지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세요. 먼저 적을 조준합니다. 조준하는 동안 공격을 충전하려면 R2를 누르고 충전 도중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가하려면 눌렀던 R2에서 누르면 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그럼 그냥 오케이. 그건 좀 더 쉬워요. 지금 이에서 그냥 한번 대시 누르고 바로 R2 누르면 그 공격을 하여. 이건 좀 익숙해야 되네요. 근데 일단 여기 아름답다. 전 원래 이런 게임에서 안녕. 아이스를 공격할까? 오, 데미지가 거의 없었는데. 와, 이거 봐. 근데 SP 좀 더 그런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SP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랭크 C. 오케이. 박스. 그거 못 읽었네. 아, 이 친구랑도. 오우! 저 뭐 먹어야 되네. 저 애들이 강합니다. 아마 죽을걸?
진짜 샌드위치 좀 더 많이 사야 되네. 아, 잘 됐다. 에너지 많이. 근데 샌드위치를 그냥 페이북 포인트를 많이 안 받아요. 이 점프 될걸? 됐어.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되네. 한 번 다시. 퍼스펙티브 약간 어렵네. 파악하기가 어렵네. 아, 이거 봐.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박스 받고 싶어요. 그냥 방어구랑 무기 있는 박스에, 무기 들어있는 박스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안 됐네. 오케이. 계속 가자. 또 이런 새끼 있네. 그리고 새로운 토끼? 아니면, 아니, 똑같은 토끼인 것 같아요. 눈 토끼인 줄 알았어요. 오! 베르긴 마을 산기슬 비포장도로. 이게 뭐야?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집이라니 멋지지 않니? 하! 괜찮은데? 얘기하자. 어서오세요. 인둔자의 집이 오실 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선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신다면 한 잔 내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값은 내야 해요. 스윗베리 티. 아이고, 이 가격 좀 봐요. 미쳤네? 무슨 효과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 오른쪽, 네, 왼쪽 밑에 있어요. 뭐 효과가 괜찮지만 이런 돈이 누가 있어요? 이런 돈이 누가 있어요? 혹시 그거는 아니야, 아니야. 카드에 나와요? 네, 나이스, 오케이. 아, 올라가면 안 돼? 아, 이거 겨우지 않았어. 맵이 참 큰데. 이게 뭐예요? 일단 맵 다 확인해 봅시다. 오, 못 봤어. 왜 SP 이렇게 많이 없어? 어, 이건 레벨 15. 전 레벨 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네.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조심해야 돼. 아마 여기 아직 갈 곳이 아니네.
아, 올라가자. 근데 지금 궁금해졌어. 여기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마 어 나이스. 눈사람? 좀 어이없네. 거의 데미지 당하진 않아. 아이고, 눈사람인 줄. 근데 여기 가면 여기 아직 가면 안 되네요. 돌아가자. 이 고도에선 그 어떤 초록색도 보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상하군. 수상하다고? 근데 아무것도. 아하. 어, 조심해. 이거 봐, 비밀 장소 찾았어. 아하.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오케이, 이거는 안 돼. 혹시 아직. 아, 이거는 아마 못 캤어. 아, 무슨 불. 불. 아니, 그냥 화 사격 필요할까? 그럴지도 몰라요. 일단 돌아가자. 뭐 길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 있네요. 아이고, 너무 멀리 점프했어. 근데 우리 어떤 랜드마크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탐사기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내겐 아직 그거는 못 찾았어. 여기 혹시 올라갈 수 있는? 낡은 조각. 오케이. 전 새로운 조각 찾고 싶어요. 더 좋을 걸. 산기소 옛. 범범범범범. 이게 뭐야? 이상해 보여요. 또 이런 친구? 아, 왜 그거 하고 싶진 않았어요. 당신들의 레벨을 너무 높아요. 자, 아마 게임에 아직 이해 잘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기록 백화사전 트로피. 트로피는 동계.
아닌데. 맵. 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맵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월드 매프? 아, 이렇게 돌아갈 수 가을의 무상? 아, 이거는 그 소천 학식의 퀘스트인가? 한번 돌아갑시다. 제이소 세트 그냥 한번 만들까? 금속 배품 아직 퀘스트가 뭐예요? 갑옷 좀 사다 올래? 그거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봐요 퀘스트가 너무 많아요. 가을의 북상. 가을의 북상에서 모든 랜드마크 찾으세요. 우리 지금 가을의 북상에 있어요? 네. 근데 아직 못 간 유일한 아 여기 봐요.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속 잘못 눌러요. 아니 여기 아직은요? 계속 가야 되네요. 이 친구들이 네 저랑 비슷한 레벨. 아직은요. 계속 가야 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저 아마 강 건너편을 가야 되네. 근데 건너편을 가려고 일단 여기 올라갈 길을 찾아야 되네. 그쵸? 근데 아 계속 네. 여기는 혹시 아마 그냥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나요? 아, 이거 봐. 아닌데. 한번 다시 시도해 봅시다.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여기도 박스 있어. 뭐 여기 아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혹시 이렇게 딱딱 이 박스 곰매미 근데 지금 여기 올라갈 순 없어. 아니면 혹시 이것도 안 되네.
근데 저 애들도 아파트 땅에는 아, 좀 서 있어. 모르겠음. 이상합니다. 여기 올라가야 되네. 이 친구. 아, 왜? 아, 좀 죽을래? 제발. 나 가장 여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오, 아마 될 걸? 지금은 이쪽. 아! 까비. 어떻게 올라갔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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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쪽? 이쪽? 나이스. 아, 이 점프 되나? 우리 대단합니다. 나이스, 여러분 이거 봐. 첫 번째 던전이네. 그럼 여러분, 저런 오늘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혹시 이 시리즈에 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전 그냥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봐요. 좋은 밤, 아니면 아침, 아니면 저녁, 아니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